2021년 8월 29일 울산 대 인천. 이청용 선수의 환상적인 터치가 인천 선수 두 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는데요. 팬들 사이에선 노린 거다, 아니면 실수인데 반응을 빠르게 해서 노린 것처럼 보인다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울산의 조수혁 선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형님 트래핑 미스했는데 잘한 척, 잘한 척 하지만 다리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미스지. 그게 어떻게 미스예요? 청룡이 형인데. 야 노린 거죠. 향해 한다는 거너 그냥 딱 가운데 딱 잡아간다 했는데 모르고 이거 발끝 맞고 뒤로 가고 아이고 하는데 주변 다시 깨진 거 아니야? 깨지세요? 왜 이렇게 웃냐? 부산의 마스코트 똑띠입니다. 똑띠가 아니라 똑디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기억해주지 못하니 똑띠가 외로울 만도 한데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갖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 라는 욕심 가득한 말을 남기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소식, 똑띠가 귀여운 외모로 탈바꿈하려고 열심히 수련 중인데다가 여자친구까지 사귀어 온다는 소식입니다. 이야, 경상도 지방 사투리인 똑띠해라를 따서 해라가 이름이라고 하는데 부산 팬들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K리그 구단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 구단 간의 친선 경기든 대회든 경기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자, 2004년입니다. 수원홈에서 펼쳐진 수원 삼성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친선 경기. 호나우지뉴, 차비, 이니에스타, 푸율 등 유명한 선수들이 즐비한 가운데 이날 수원 삼성이 1대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수원 삼성이 이번에는 잉글랜드의 첼시를 초대합니다. 대충 봐도 이훈재, 이병근, 박건아, 김두현, 조원희, 최흐, 조콜, 마케렐레, 권상우, 이효리. 이 경기는 조콜의 골로 0대1 수원 삼성이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 2009년 세계 12개 팀이 모인 대회였던 피스컵. 성남과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스페인의 세비야가 조별 예선을 치렀습니다. 성남과 세비야의 경기는 0대0 무승부, 성남과 유벤투스의 경기는 0대3으로 성남이 패배했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피파 클럽 월드컵. 준결승까지 올라간 성남은 상대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을 만나고 아쉽게 0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FC 서울과 맨유도 두 차례 경기를 펼쳤습니다. 두 경기 모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2007년 친선 경기는 4대0으로 맨유의 승리, 2009년 친선 경기는 아쉽게 3대2로 맨유가 승리하며 축구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구단마다 구단을 대표하는 색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구단의 엠블럼이나 유니폼 등 구단의 모든 것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색깔을 살린 예쁜 라커룸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라커룸이 제일 예쁜지 보면서 골라볼까요? 축구를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게 자주 골을 넣는 선수가 보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몇 경기 연속골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K리그 통산 최고의 연속골 기록은 몇 경기일까요? 통산 최고 기록은 8경기 연속골로 2명이 갖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2000년 김도훈 감독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2013년 승강전이 시작된 이후로도 이동국, 조나탄 선수가 7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규 선수는 2015년엔 K리그2에서 7경기 연속골, 2017년엔 K리그1에서 7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1부리그 2부리그를 동시에 지배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